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76%가 신평 변호사의 경고를 하찰 건 없는 것, 쓸데없는 그런 걱정, 이렇게 다 비판하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보통 시민들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걸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설문조사 내용이 100% 옳다는 건 아닙니다. 뭐 다수가 여러분들 진실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한번 보시죠. 쓴소리 신평. 윤석열 정부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4월 8일 방송 인터뷰 내용. 이 같은 주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종류의 사적인 그런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냉정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첫 번째는 가능성이 높은 주장이다. 12%인 겁니다. 10분 가운데 한 분 정도죠. 가능성 있는 주장이다. 11%입니다. 합치게 되면은 23%가 나오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다. 76%. 윤석열 정부가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이 76%인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온 것은 사람은 어떤 이런 설문조사에 응할 때 바람과 현실이 합쳐지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주장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실제로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답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떻든 간에 76%가 윤석열 정부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비중이죠. 이게 이제 1900명 1시간 정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고, 시작하고 나서 한 26분 정도가 지났을 때 보니까 75%인 겁니다. 뭐 75%나 76%나 그 10분 가운데 뭐 7, 8명 정도는 신평 변호사의 주장, 경고성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설문조사를 받고 의견을 보니까 전부가 여러분들 신평 변호사를 비난하는 겁니다. 한 분 정도가 있는데 지금껏 선거도 헌법도 좌지우지한 종북들과 실체를 보아왔으면서도 정신을 지금 윤석열 정리를 조금 잘한다고 의샤의샤해야 되는 당신들은 뭐 이런 게 비난 이야기가 있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신평 변호사의 이야기를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펼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 신평 변호사가 굉장히 이렇게 강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지식인들이나 농객들도, 신문에 이런 글을 쓰는 그런 농객들도 대부분 대중들에게 아부를 하거든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대개 글로 쓰지,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글을 쓰게 되면은 신문사도 영향을 받고 자기도 영향을 받으니까. 바다님처럼 희망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현실은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희망이 이렇다는 거죠. 누가 윤석열 정부가 잘 안 되기를 바랄겠습니까? 예. 여기 사찰님이 잘 지적하시는데 1년 정도 지났는데 정치인 생활이 처음이라고 하지만 너무 존재감이 없고, 예, 그리고 좀 알만 할 때는 임기말이 되겠습니다. 그냥 한 1년 정도 되면 그냥 실력이 다 드러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예, 대개 특정 정부의 성패라는 것은 90일 정도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90일 안에 어떤 종류의 국정 우선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힘을 쏟느냐는 문제, 90일이고 1년 정도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역량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사람은 그냥 참시하고 갔습니다. 뭐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그 눈앞에 먹이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머리 위에서 맨날 독수리가 내리덮치려고 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참시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마키아벨리의 정략론에 나오는 그런 명언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흔히 작은 새처럼 행동한다. 눈앞에 먹이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머리 위에서 매나 독수리가 내리덮치려고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참새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정부는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 눈앞에 이익, 인기 이름들 집착을 해가지고 뭐판 전체가 이러면 흔들어지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나중에 뭐죠? 이 매나 독수리가 내리덮쳤을 때 이제 후회하고 울고 불고 야단 법석을 치지만 그때는 이미 이제 경기의 규칙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저보고 뭐 독고다이 이랬는데 뭐 내가 독고다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뭐 비판이라든지 다른 의견에 대해서 문호를 열어놓고 이야기할 때도 항상 문호를 예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뭐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눈앞에 먹는 거, 뭐 입는 거, 즐기는 거 이런 거 보지만 위에 뭐가 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무도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아무도 안 보려고 한 데가 여러분들 그게 뭐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증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확정편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바라는 것만 되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 곳곳에서 뭘 합니까? 카이사르아의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인간은 누구에게나 모든 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외의 것을 볼수 있어야 여러분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역사가 평가를 하게 된다마는 뭐 그때는 너무나 늦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을 거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여러분들 경고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모든 게 보이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밖에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심평 변호사가 쓴소리를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통화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뭐 세상이란 게 이러면 냉정하지 않습니까? 가장이 상황 판단을 잘 못하면은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멀쩡한 회사도 이런데 회장이란 거나 대표이사가 이런들 의사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망하지 않습니까? 국가는 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거의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 심평 뭐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심평 변호사의 주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할 때가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만든 예, 사고의 결정문을 제가 비난한 거지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개인은 여러분들 회복이 가능하지만 공동체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도 쓰고 외치는 겁니다. 공동체는 한번 그 경로 방향이 결정되고 나면은 그것을 벗어나는 일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 다 밝혀줬습니다. 불구하고 사회가 미동도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도자를 자기 스스로 뽑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 그 이런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